보통 술집 가서 술을 마시지. 밥을 먹고 술을 그냥 그 정도. 케이크도 먹지. 케이크도 먹지. 누가 계산할 거야?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? 조금 애매한데 케이크는 친구들이 사오고 밥은 내가 살 수도 있어. 생일인 사람이? 응, 원래는 좀 생일인 사람이 사오고 아니면은 반대의 경우면 이제 생일인 사람이 안 내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만약에 생일 선물을 다 사오면은 내가 사야지 밥을. 그럴 수도 있지. 그럼 술은? 한국 술집을 가면 한 번에 다 이렇게 트롤이 막 나오잖아. 근데 친구들 막 생일 선물 막 이렇게 줘. 막 케이크도 사다 줬어. 그러면은 내가 생일인데 내가 생일이니까 내가 낼게 하고 내가 그치. 내가 다 내는 거지 여기 있는 거. 그러니까 선물을 다 사오니까. 선물을 사오니까. 근데 주니까. 만약에 친구들 선물도 안 사는데 케이크만 딱 가져왔다. 그럼 나 생일이니까 네가 내. 이 말을 친구한테 말할 거야? 친하면은 말할 수도 있고. 아니 근데 보통 나 생일 때 생각하니까 뭐 1차는 좀 비싸게 나오니까 친구들이 내주고 2차 가면 이제 그거는 내가 내고 그렇게 하는 편이야. 뭐 밥을 내가 사고 술은 친구들이 사거나 그렇게 하지. 홍콩 사람들이랑 다른데. 홍콩 사람 어떻게 해야 돼? 홍콩 사람 생일이면 친구들이 사줘. 무조건? 근데 선물은 많이 없고 보통 케이크 그 사주고 밥도 사줘. 본인은 돈 안 내도 돼. 또 한국에 와서 본인 생일인데 다 결제하는 거 좀 어? 이건 문화상인가? 근데 다 같이 만나면은 혼자 계산하지 않고 보통 만약에 1대1로 만나 그러면은 내가 너 생일이니까 밥 다 줄게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. 다 같이 모인 게 아니라 친구 한 명 한 명씩 만나는 거야. 그럼 친구들이 맨날 사주지. 뭐 두 명이랑 뭐 셋이 만나거나 넷이 만나거나 그러면 친구가 사줘. 친구가 너 생일이니까 사줄게 하고 만나는 거 주지. 많이 만나면 거기 그게 문제인 거지. 많이 만나면? 나 때문에 많이 모였으니까. 그럼 결제해야 돼. 그치.